지금부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 정면 좌측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선열과 전몰 호국 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오늘 현충일 묵념은 10시 정각 전국 취명과 동시에 진행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조국을 위해 순국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용사들을 생각하며 호국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현충일 묵념은 10시 정각 전국 취명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겠으니 경건한 마음으로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율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명의 명복을 비는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대경현 시장님 내외분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보훈단체 연합회장님이신 최태성 회장님과 경기 북부 제대군인 지원센터 강용덕 센터장님을 비롯한 포천시 보훈단체 회장님의 헌화와 분향이 있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임석한 회장님, 노공수훈자회 이강호 회장님, 상인동경회 고영전 회장님, 월남전 참전자회 한용석 회장님, 재향군인의 강수영 회장님, 특수임무 유공자회 이범덕 회장님, 독수리 유격대 기념사업회 윤춘영 회장님 함께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경례!
의원님은 경기도 의회 윤충식 김성남 의원님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단체장 및 직능 단체장께서 헌화와 분향을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단체장님은 같이 헌화와 분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원 이종훈 원장님, 농협중앙회 포천시 지부 박윤경 지부장님, 포천시 산림조합 남궁종 조합장님, 포천축산업협동조합 양지원 조합장님, 헌화와 분향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상록 사장님, 포천문화재단 이중현 대표이사님, 포천교육재단 조병식 사무국장님,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수진 센터장님 헌화와 분향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통장연합회 최수정 회장님, 주민자치연합회 박건영 회장님, 포천시 새마을의 이경목 회장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조규석 회장님, 새마을분여회 이정순 회장님, 직장새마을의 이구성 회장님 헌화와 분향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체육회 정종근 회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박동아 민간위원장님, 포천향교 이병찬 장로님, 성균관 유도회 박나경 회장님, 한국예총 포천시 지부 황익출 부부장님 헌화와 분양을 해주시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포천시 협의회 지정욱 회장님, 포천시 자율방범대 김대국 대장님, 포천시 의용소방대 연합회 김종대 회장님,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황은나 회장님, 포천 모범운전자회 양성종 회장님, 한국자유촌연맹 포천시 지회 한진수 회장님 헌화와 분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유족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와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6.25 참전 유공자 회 등 공동단체 회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와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회원님들과 시민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헌화와 분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호천시 정덕채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단 소장님과 과장 및 읍면동장께서는 함께 헌화와 분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신현숙 회장님 헌화와 분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헌화와 분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백영현 시장님의 추념서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5만 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68번째
현충일을 맞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며 국가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내기 위해 먼 이국 땅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유엔군 참전 용사들께도 형제의 이름으로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웁니다. 아울러 6.25 전쟁 당시 발생한 경기 북부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과 가평 포천 지역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 첨예한 이념 대립에 의해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과 유가족에게도 정부를 대신하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포천 시민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은 구국의 일념으로 목숨 바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 성장, 이 모든 것은 순국 선열과 유공자 분들이 흘리신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현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을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우리 포천시도 이에 모자람 없이 지역에서 인류 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그것이 곧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내외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 의식이 중요합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야만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목숨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순국 선열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포천시는 선열들의 뜻을 받들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귀한 희생으로 물려주신 포천을 더 아름다운 시민의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대한민국 포천의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문인협회 포천시 지부 서영석 지부장님과 장선옥 부지부장님의 헌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6월의 노래 녹정 서영석. 달빛이 붉게 물들고 꽃잎처럼 쓰러져간 6월의 명령이여, 비기도 전에 꺾여버린 가지마다 흐느끼는 바람소리가 구슬프다. 호수에 내리는 빗물이 비명을 지르고 전장에서 사나운 영혼이 붉은 달빛 아래 출렁이는 물결처럼 흐느끼는 그날의 뜨겁게 불타던 대지에서 진군의 노래를 부르던 목소리가 생생하기만 한데, 어머니를 찾아 울부짖던 어린 병사의 임종마저 지키지 못한 6월의 하늘이여, 비기도 전에 쓰러져간 꽃잎이 비처럼 내려서 내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었던 달빛 아래서 흐느껴 울던 어머니의 곡소리는 피를 토하고, 발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잘려도 진군을 멈추지 않고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고 온몸을 불살라서 조국의 영광과 번영을 갈망했던 6월의 전사여, 6월의 영웅들이여, 6월의 아들들이여. 조국은 어느새 거목이 되어 피로 물들었던 산하는 초목으로 가득하고 잿더미가 되었던 부모, 형제, 자매의 집들은 폐허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인류 국가를 꽃을 피운 조국의 하늘은 높기만 한데, 전장의 이슬로 사라져 눈동자 감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피를 뿌리고 육신을 바친 6월의 넋이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6월의 영령이여, 6월의 전사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6월의 아들 딸들이여, 6월의 무명 전사들이여, 영면하소서. 다음은 현충일 노래 재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노래에 맞춰 가지고 계신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이 혼잡하오니 유가족 먼저 내려가실 수 있도록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